네, 안녕하세요. 포 메이커스입니다. 유랑극단의 마차를 만들기, 마차 만들기 제작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작업대 도면이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유랑극단 마차 만들기. 현재는 이렇게. 목공 작업, 철 구조물 위에 이제 목공 작업으로 이제 하나하나 데코를 붙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정면에 있는 아치 부분, 데코 장식. 이런 구멍들은 그 도면에, 실제 도면에 나와 있는 것대로 다 여기 있는 아주 엄청난 CNC를 가지고 다 컴퓨터에 의해서 도면에 이렇게 도면이 나오는 거죠. 도면이 나오면 그 제작 도면에서 이렇게 철 구조를 만들고 또 하나하나 그 커팅을 해서 손으로 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CNC를 가지고 도면을 체크하고 불러오고 여기다가 입력시켜서 이 기계가 다 따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구멍을 따낼 때는 주의를 해야 될게 여기 구멍, 여기 이제 조명이 들어가는 그 LED 전구가 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전구에 대한 그 스펙은 있어야지 어떤 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전구를 사용할 텐데 얘가 지름이 6cm짜리입니다. 지름이 6cm짜리. 여기에 저 뒤쪽으로 딱 해서 끼워지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딱 끼워지게 해놓은 거죠. 이런 라인들도 다그 작업 전에 그 CAD 도면을 가지고 라인을 깔끔하게 이렇게 다 따고 여기 조명 작업을 할수 있게. 왜냐면 이렇게 해서 배선 작업을 다 하고 뭐 덮개를 씌우든 아니면 깔끔하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뒤에서 수정 작업을 할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공 CNC가 필요하다. CNC로 작업을 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측면에도 뭐 일자로 자르는 것들은 이렇게 테이블 사를 이용해서 자르는 거고 요 위에 이런 어떤 예쁜 라인이 있는 것들은 디자인 도면에 의한 정확한 수치 제어를 해서 이걸로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단히 이런 부분들은 트리머날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에 몰딩을 주는 거죠. 몰딩이 약간 느낌을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장착되는 자리인데 나중에 여기 또다 커버가 씌워지는 거예요. 이쪽도 반대편도 이렇게 또 문이 있는데 약간 오래된 느낌의 몰딩 붙이고 이렇게 합판을 더 떼어서 12mm, 15mm 합판 더 떼고 뭐 3mm 합판 더 대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께감 주고 모양 만들고 두께감 주고 모양 만들고 계속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이거 그냥 그 주로 직속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직속이 이 합판 자를 때 주로 이 CNC 기계가 없을 때는 저 CNC 기계 사용 안할 때는 그냥 주로 여기 테이블이죠. 목공 테이블 이걸로 자르고 그리고 이런 직속이 이런 걸 이용해서 손으로 다 자른 거죠. 손으로 다 자르다 보니까 이게 삐뚤삐뚤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또 맞춰가는 것도 힘들죠.
이렇게 지금 이 뚫려 있는 모양들도 이거도 이 도면에 그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다그 레이저 커팅을 해서, 레이저 커팅이 아니고 저기 있는 CNC죠. CNC 커팅을 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저 옆에 돌아가는 몰딩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수치화된 것들로 이게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들어가는 어떤 모양을 덧붙이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저 테이블 위에 CNC로 가지고 그 위쪽 뭐 창문에 돌아가는 몰딩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을 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붙여가는 거죠. 어떤 모양을 붙인 것인가. 그 관건은 그건 같아요. 관건은 자, 영상을 찍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건은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순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철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도면을 보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도면을 제가 도면을 친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면을 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면 아 여기에 전구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전구를 일단 섭외를 이 구매를 해서 어떤 사이즈인가, 이게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전구가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바깥에 이 보여지는 뭐 장식이 들어가거나 뭔가 덧붙여지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큰 구조를 짜고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장식에 하거나 그런 것들은 작업을 하면서 창착은 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들, 문이 뚫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죠. 뚫려야 되는 것들. 프레임에 만약에 뚫려야 되는 부분에 만약에 프레임이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자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보고 계속 체크를 하고 뚫려야 되는 부분들. 도면에 체크가 되어 있죠.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 아크릴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문이 열리는 부분들. 그리고 문이 또안 열리는 것도 있지만 문이 열리는 것들도 있습니까? 그런 거 체크를 하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되어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살을 피해가는 프레임 라인을, 이거는 제작 도면인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만드는 사람이 쳐야 되는 거죠, 이제. 철 구조 파이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되, 뚫려 있는 부분들 체크해서, 뚫려 있는 부분들은 상이 지나가면 안 돼요. 상이라는 거죠. 파이프가 지나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이수, 밴딩 각도, 이런 거다 체크를 해서 구조물을 만든다. 구조물을. 구조물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삿면, 사면, 윗면, 지붕도 다 조립식이다. 예, 볼트로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걸 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조립식으로 해야 된다. 예, 조립구조, 조립구조가 나와야 되죠.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조립식으로 한다.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조립식으로 다시 만든다. 그거는 새로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립식으로 먼저 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풀지 않는 한이 있어도 조립식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요즘에는 이렇게 이 CNC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서둘러서 팍팍 하는 개념보다는 생각하고 있다가 CNC로 재단을 하고 부착시키는 정도. 예. 그냥 재단하고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또 재단을 하고 그 위치에 어차피 사이즈가 딱 정확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부착시켜도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두를 CNC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염두를 해두고 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CNC 뭐 취미로 하는 CNC 뭐 아두이노 CNC 실드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상당히 효율적인 거죠. 그 작업을 하면은 상당히 빠르고 뭐 작업 시간으로 맞으면 뭐 10분의 1 정도 더 빠르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것도 상당히 높고 잘 나오고 좋고, 예, 퀄리티 있게 나오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CNC를 많이 뭐 CNC도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는 또 기계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밑에 이제 제가 실제로 굴러갑니다. 이게 모터, 전동 모터로 달려가지고 굴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무선으로 이렇게 안에 배터리 장착되고 밑에 바퀴 달려서 전동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마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끄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끄는 게 아니고 전동으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기계하고 어느 정도 또 접목이 돼야 된다. 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이거 도면 다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도면이 나오면 어떤 전동에 굴러가는 장치 그러니까 굴러가는 바퀴 사이즈 어떤 모터를 사용할 것인가 바퀴를 사용할 것인가 뭐 실제 마차 바퀴로 굴러가게 할 것인가 회전 반경은 어느 정도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량이나 그걸 계산해서 어느 정도 높이 크기만큼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포메이커스의 유랑극단 어느 유랑극단인가 분홍양발이라는 극단의 마차 제작에 관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